안녕하십니까, 양진식 소장입니다. 중고차 트럭 수출에서 가장 비싼 차량은 덤프트럭과 추레라 트랙터 헤드입니다. 물론 현대 거가 인기가 있고요. 미션은 스틱입니다. 오션 오토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스틱 차량은, 수동 차량은 현재 꾸준하게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상도에서 차량을 매입을 하고 오후에 번호판 탈착을 했습니다. 차주분께서 급하시다고 많이 서둘리셔서 저희가 속전속결로 진행을 했습니다. 차량은 전체적인 상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3년식 원대우 차량입니다. 원대우 차량은 수대우보다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수대우 차량이 원대우 차량보다 몇백만원 수출 매입가, 수출 가격이 더 좋습니다. 자, 차량의 전체적인 상태를 한번 보셨고요. 타이어 한번 보이시겠습니다. 타이어 상태 좋고요. 네, 엔진 소리 좋습니다. 엔진에 무리가 없습니다. 아, 여기는 땡크고요. 타이어 상태 A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뒤축이 공중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바로 원대우 차량입니다. 원대우 차량은 수대보다 파워는 부족하지만 또 연비가 좋으니까 나름대로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대우 차량이 수출에서는 인기입니다. 차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중고트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대인데, 차대도 부식이 없고요. 오늘 차량은 전체적으로 품질이 A급,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에어통이 있네요. 서스펜션과 브레이크 쪽에 연결된 에어탱크입니다. 중고트럭에서 문 전체를 열고 A필러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부식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 부식을 땜빵을 했네요. 예, 관계 없습니다. 운전석 한번 보시겠습니다. 440마력 운전석 A필라 확인합니다. 주행거리는 72만 킬로. 예, 주행거리는 문제가 없고요. 에어컨 빵빵하게 들어옵니다. 실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에어컨은 중요하고, 8단 미션입니다.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시트도 아주 좋은 시트가 달려있네요. 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